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오늘 비행은 2021년 9월 26일 일요일 비행입니다. 아, 업로드가 조금 늦었어요. 아, 오늘은 마찬가지로 동풍예보가 있어서 혹선산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아, 오늘 기상은 낮은 구름에 그 다음에 바람은 약하게 불었다가 가스트가 강하게 가끔 훅훅 불러오는 그런 기상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열려서 지금 날씨가 좋아요. 하지만 비행을 하다 보니 구름이 어느새 꽉 껴서 흑성산 주위가 구름으로 아니요 그림자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뭉게구름이 아니고 많이 껴 있을 때 낮은 구름이 많이 껴 있을 때는 땅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열이 빨리 식어요. 빨리 식으면은 낮은 구름이기 때문에 고도도 안 올라갈 것이고 열도 빨리 식어서 빨리 없어질 것이고 그런 날씨였어요. 자, 지금 한참 비행하다가 지금 코어링을 하고 있어요. 개글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좌턴을 하고 있는데 한 글라이더만 우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좌턴을 하는데 혼자만 우턴을 고집하고 계속 저렇게 계속 우턴하고 나머지들은 계속 좌턴을 하면은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턴을 하는 사람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비행을 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편집을 좀 많이 했어요. 지루해서 한 곳에서 비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루해서 편집을 많이 했고 오늘은 정웅규 청조선님이죠. 청조선님이 지금 엔조2를 타고 같이 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보다 먼저 이륙해 가지고 고도를 아주 잘 잡았어요. 제가 낮을 때는 아주 높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높을 때는 웅규씨가 아래에 있고 여기 박자가 엇박자가 나죠. 둘이 XC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구름이 너무 낮아요. 1000m도 안 돼요. 그래서 최고 고도가 850m 정도 60m 정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사람은 한 900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800에서 900 사이에서 지금 구름 바로 밑인데 고도가 얼마 안 돼요. 이런 고도 갖고 혹성산을 넘어가게 되면 계곡 하나도 못 건너요. 하지만 여기는 너무 그림자가 많아요. 지금 있던 열도 다 식을 판이고 지금 왼쪽 라이저 저쪽에 보면은 평택 쪽으로 보면은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좋아 보여요. 그곳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쪽이 햇빛이 비치니까 저쪽으로 햇빛이 있는 대로 가서 저쪽 햇빛이 있는 대로 그리고 은규씨한테 무전을 해서 햇빛이 저쪽이 좋으니 저쪽으로 이동을 해보자. 위에서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낮은 고도로 건너가면은 저기 가면 아마 착륙할 수도 있어요. 가기 전에 열이 하나 튀어주면 몰라도 지금 일단은 흑성산 이륙장 위에서 너무 오랫동안 비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가고 있어요. 풋발을 밟았어요.
액셀레이션을 하고 일단 이 계곡을 건너뛰기로 합니다. 자, 앞에는 햇빛이 비치죠. 저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저기 갔을 때 유지가 될지 아니면 열이 있을지 착륙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지금 뒤에서는 문규씨가 따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먹구름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지금 먹구름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뒤에서 옹규씨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열이 없어요. 약하게 상승되는데 돌려봅니다. 한 바퀴 돌렸는데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상승보다 하공이 더 많이 됩니다. 계속 돌려보지만 유지 정도 됩니다. 너무 약해요. 못 잡는 건지 약한 건지. 지금 정은규 씨도 아주 약한 열을 잘 잡아요. 굉장히 잘 잡습니다. 없어요. 상승이 안 됩니다. 자, 아까까지만 해도 바로 요 앞에 햇빛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처럼 햇빛이 없어요. 그림자가 따라오는 건지. 일단 고도가 너무 낮아요. 여기서는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착륙할 데가 없어요. 일단 산 능선에 있을 때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열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열이 없으면 비상 착륙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하늘이 깨끗해요. 이 가을 하늘이 가을대로 황사도 안 끼고 이렇게 깨끗한 적은 올 들어 처음이에요. 작년에는 뭐 이렇게까지 깨끗해지는 않았어요. 지금 황사가 없는 거 보면은 중국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금은 이제 공장들이 셧다운 되고 정밀력이 많이 부족해서 공장을 못 돌리고 그 다음에 민가들도 전력 배급제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가을에 며칠 정도만 여름 가을에 봄 여름 가을 다 그렇죠. 황사 안 끼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비행 한 번을 하고 나면 코에서 먼지가 우적우적하고 나왔어요. 올해는 올 가을은 아주 깨끗합니다. 황사도 없고 위에 올라가도 목도 안 따갑고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근데 고도가 왜 안 올라가냐고 별도 없고. 자, 요것은 열이 아니요. 악셀에다 밟다가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가 올리는 것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고도는 계속 떨어지고 여기 분지 같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내릴 데가 없습니다. 내릴 데가 없고 또 마을이라고 해서 전기줄이 여기저기 바둑판처럼 많이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착륙하기에는. 그렇다고 왼쪽은 시내예요. 시내고 왼쪽에 단국대학교인가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도 있고 내릴 데가 없습니다. 논도 없어요. 왼쪽은. 그래서 요 마을 분지 뺑 둘러싸여 있는 요 마을에 내려야 됩니다. 비상 착륙 할 때를 눈으로는 찾고 몸으로는 열을 찾고 있습니다. 비행하다가 고도를 보통 1000m 이상 올린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쪽이 감히 제가 여기에 내리리라고는 내리게 될 줄은 상상도 안 했어요. 지금은 고도가 낮으니까 실감납니다. 내릴 때도 없고 괜히 왔다 후회 막심하고 혼자 온 게 아니고 또 청주손님 정은규 씨도 뒤따라서 같이 왔어요. 워낙 비행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비상 착륙도 잘 하리라 믿습니다. 여기
여기서 상승이 울리는데 돌려보지만 드리프트가 시내 쪽으로 되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가다가 열을 못 잡으면 건물에 내려야 돼요. 건물에 내리는 거는 위험하죠. 차라리 논에 처박히거나 나무에 처박히는 게 낫지. 자, 일단 착륙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을로 접근하고 랜딩할 수 있는 빈 공터나 이런 곳을 찾고 있어요. 보통 논길이나 찻길, 시골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찻길로 이렇게 내리면은 내릴 수 있어요. 저는 찻길로 내리기로 마음 먹습니다. 장애물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사방이 전기줄이에요. 되게 일직선으로 랜딩하기에는 전기줄이 너무 많아요. 잘못 돌았다 싶습니다. 자, 왼쪽에 길이 보여요. 산길, 콘크리트 길. 그쪽으로 랜딩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줄을 가까스로 넘어서 찻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살짝 틀어서 논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내렸어요. 씨발. 저기 벌초 하는 아저씨들이. 박수. 귀신같이 착취했네. 이거 이거. 남이 속도 모르고. 하여튼 칭찬해 주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착취하고. 좋네요. 아, 이제 벼 벨 때도 거의 다 됐고 글라이더도 벼 위에 살짝 살포시 얹혀져서 글라이더 타격도 없고 일단 무사히 잘 내렸습니다. 눈에도 안 빠지고 그냥 논쪽에 딱 앉아서. 정웅규 씨는 저쪽 집 짓는 빈 공터에 잘 내렸습니다. 어디 서겠까?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겨울 되지. 가을 금방 지나가. 이거 또 비행할 일 이제 얼마 몇 번 없어. 다음 주 하고 난 리그전 나갔다 오면 아마 이 가을도 다 지나갈 거야. 나 리그전 나갈 때 장거리 좀 가라고. 날 좋아질 때. 작년도 가을이 좀 짧았어요. 네. 뭐 길어도 살다 보면 금방 지나가. 너무 빨리 지나가. 자, 우리 여기 내렸어요. 여기 골짜기. 여기가 어디냐면은 흑성산을 넘어오다 보면은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여기가 사방이 산으로 다 둘러싸 있은 분지에요. 분지. 야, 덕전 삼리. 야, 여기 낼 데가 정말 없습니다. 응규 씨는 집 짓는 공터에서 내렸고 나는 저 논뚝에 내렸어요. 여기 논으로 가서 논뚝에 내려가지고
아이고, 아까는 구름이 쫙 꼈는데 지금은 이제 햇빛이 비치고 있네. 근데 오늘은 구름이 너무 낮아. 고도가 안 올라가. 아, 픽업차를 기다리면서 오늘 비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